상추 겉절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상추가 이거는 청상추. 청상추. 청상추 한 포기. 이것저것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적상추입니다. 적상추 한 포기. 또 이거는 노메인 상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꽃상추. 네, 꽃상추 이것저것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뜯어온 상추 겉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 번 씻어서 깨끗이 해놨어요. 물기를 빼고 상추는 한 입 크기로 잘라놓고 네. 양파는 썰어요. 대파는 한 두 스푼 정도 될 정도로 잘게 썰어요. 청양고추는 잘게 썰어요. 홍고추도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 홍고추, 청양고추도 넣고 마늘 넣고 간장, 액젓, 매실액,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식초 이렇게 넣어서 혼합을 해요.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무치기가 쉬워요. 볼에다가 상추 한 입 크기로 간다는 걸 놓아요. 혼합해둔 양념을 넣고 모듬 상추 겉절이입니다. 살살 버무려요. 기회에 따라서 여기서 애기가 있는 집은 이렇게 청양고추, 홍고추 빼도 되고요. 또 신 거 싫어하면 식초를 빼도 됩니다. 근데 여름에 이렇게 식초가 조금 들어가면 상큼하니 더 입맛이 당기는 그런 상큼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식초를 넣으면. 자, 이렇게 상추 겉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쉽게 상추 겉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